내국어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입니다. 걸그룹으로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. 조금 더 재미를 주기 위해 저희가 악몽이라는 컨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선배님들이 무대 너무 멋있다고, 춤도 어떻게 그렇게 잘 추게 칭찬을 해주시거든요. 멋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어깨가 이렇게 쫙 펴지면서 약간 저는 이 컨셉 그대로 꾸준히 하고 싶어요. 감미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장르를 찾고 싶어요. 사람을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고. 바로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음반 차트 1위, 국내 음원 사이즈 톱 100 차트, 진입에도 성공하는 등 멋진 드라마. 드림캐쳐입니다. 사랑해요, 드림캐쳐! 드림캐쳐, 화이팅! 화이팅! 우리가 벌써 데뷔한 지 4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 빼고 여섯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. 진짜 가족 같아요. 저를 또 잘 이해해주고 또 잘 맞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고맙고 연임자 신부 안심 멤버들 사랑해요. 예전에도 말했지만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어요.